One, two, three. 과테말라 좋아. 과테말라 좋아. 산후안 마을 초입구인데요. 아, 생각보다 막 그렇게 걸리지 않네요. 저희 속도에서 따지면 한 시간 넘게 뭐 걸렸던 것 같지만은 뭐 그냥 뭐 한 시간까지는 아니고 뭐. 근데 한 중심부부터 중심부까지 친다면 한 시간 걸리겠다. 근데 산페드로에 비해서는 좀 마을이 한산하네요. 여기도 역시나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근데 남자가 전통 복장 입는 경우는 못 봤는데 여자만 다 입고 있네. 그리고 과테말라에는 20가지의 부족이 있어서 각기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한대요. 특히나 마야족 언어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테말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건 아니고 마야족 언어도 쓰는 부족이 있고 다른 또 언어를 쓰는 부족도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예요. 다 전통 복장 입고 다닐 정도로 아직까지 변화보다는 보수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성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언어의 부분도 여전히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이니까. 산후안의 메인 거리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가 산후안의 메인이에요. 저기 앞에 우산 있는데 우산 있는 길이 메인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전통 도자기도 파나봐요. 이런 거는 보면은 저희 엄마가 생각나네요. 엄마가 저런 좀 도자기 좋아하시거든요. 이 조불 뭐 여기가 쭉 가면은 보트 타는 데 있을 것 같아요. 만이야. Do you know where I can buy the ticket to go to San Pedro? Buy San Pedro. You have ticket? No, where I can get it? Just pay. Yes. Pay there. How pay much there. Is it? It's 20 quetzales. 20 quetzales to go to Pedro. Yes. Okay. Thank you. 톡톡이 안 타고 그냥 배 타고 한가 봐야겠어요. 20개짜리라고 하네요. 한 3,200원? 괜찮죠?
미얀마의 그 만달레이라고 있어요. 미얀마 만달레이에 가면은 저런 형식의 엄청 길고 또 높은 다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한 8년 전이라 가지고. 근데 네, 진짜 여러모로 미얀마랑 진짜 유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복장도 뭐 이렇게 뭐 조금은 여기가 더 화려하지만 그래도 전통 복장을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거, 뭐 이런 느낌들, 삶의 방식들 다 비슷하네요. 산 페드로 20 개짜 right? He said 20 개짜. Sí, yeah, yeah. Huh? So on here? Get on here. Esta. ¿Es here? Esta, sí. Gracias. Wow. San Pedro. Thank you. Ah, 아까 왔던데. Hey guys, welcome. 심이네. 여기는 어제 버스 내린 곳인데요. 가격 한번 더블 체크해 보려고요. And to leave 2:30 p.m. Yeah, this is night service. Do you take the shuttle at 2:30 from here to Antigua 6? How much is it? For this, I offer two services, first class or luxury. Maybe luxury is much better. Yeah. How long gonna take to go to Tikar? We arrive in the next day at 6 in the morning. If you leave at so 30, totally like 18. 18 hours. How much is the for luxury service? 625. Okay. So I can reservate the before all day, right? Yeah, you have to come here day before. 네,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로컬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길 따라서 와 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여기 근데 1박은 늘려야겠습니다. 진짜 뭐 좀 더 늘리고 싶지만 1박 정도는 더 늘리고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산책하고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걸어서 막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여기를 왔습니다. 야, 나도 어릴 때 퐁퐁 좋아했는데 전 세계 국룰 어린이는 퐁퐁을 좋아한다. 경건한 시간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30. Totally? Yeah. Okay. Can I have it? Beef. Okay. Beef. Okay. 30개짜리니까 한 5,000원? 기시라.
Imagínate un instante que he perdido yo, que yo me imagino que tal vez perdiste tú. Tú le irás, yo fui otro más para tu conexión. Yo no iré por mentir lo que no eres. Y que sabes que la yo, que me parte bien, que me parte todo. Ah, con madre. Pero nunca tú, no me partes tú. 간만에 다 먹었군데. 스타빙 이스토? 생각보다 이제 맛있습니다. 6회짤 정도 하는데 6회짤이면은 마모 한 8,900원? 근데 이게 가요. 돌인데 이거는 이거 좋고. 저기 약간 카페 갔을 때 알바생 저기 있는데 제 카페 갔을 때 알바생입니다. 인사해야지. 카페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카페 right? You work cafe in caf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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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remember your face. Have a good night. Okay. Yeah.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 칵테일 말 때 그 칵테일 통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거기에 얼음을 갑자기 한 주먹 막 쥐가 넣었대요. 그럼 커피 넣었대요. 막 흔들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대요. 뭔가 확실히 시스템이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 뒤에 있는 여직원의 손맛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근데 확실히 여행을 하게 되면 위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못 사니까는 그렇게 막 다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보고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네, 뭐 한국에서 케어하고 중요시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고 사는 그런 거. 저는 여기 앉아서 커피 좀 마시다가 이제 숙소로 들어가 볼게요.